Wuhan R&D Institute is a dynamic pharmaceutical research hub that develops innovative new drugs. Our patient-focused approach to R&D positions Wuhan Corporation as an emerging leader and ideal international partner in the global pharmaceutical marketplace. In addition to creating quality pharmaceuticals, Wuhan scientists study the cutting-edge platform technologies that help create tomorrow's breakthrough medicines. Ooh! 건강한 혈행을 위한 오메가3 프로메가 건조한 눈, 기억력 개선까지 프로메가 건강도 프로답게 관리하세요. 프로가 선택한 오메가3 프로메가 오! 종근당 건강 그 오늘 뒤에 뭐 슬라이드가 없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참여가 좀 필요한 코너고요. 우선 예상하기를 좀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학생들은 별로 없고 그렇죠. 네, 별로 없고 다들 이제 이 분야에 있거나 이제 관련 종사자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발표님 혹시 이렇게 이쪽으로 좀 와주시면 저희가 눈이 동시에 양쪽으로 못 돌아가서 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익숙하면서도 좀 델리케이트한 그 투자가하고 창업자들 신문에서 보면은 뭐 투자가가 뭐 지분을 많이 가져간다 아니면 뭐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 뭐 계약서에 뭐 이상한 걸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 창업자가 정말 너무 경영을 모른다 그리고 뭐 투자가 많이 투자하고 이 교류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제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둘 간의 관계에 어떤 애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혹은 뭐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신 우리 신정섭 본부장님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인베스트먼트에서 바이오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섭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권을 먼저 뺏겼네요.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는 미생물학을 공부를 했고요. 연구소에서 출발을 해서 연구소 다니다가 이제 손에 물 묻히기 싫어서 벤처기업으로 갑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크로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코스닥 1호 상장사에서 기획을 한 5년 했고요. 투자업계 들어온 지는 이제 한 1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바이오 쪽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정규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겨야죠. 네네. 저는 뭐 굉장히 비슷한 경력인데 LG 생명과학에서 연구원으로 하다가 뭐 저도 이제 손이 막 물을 묻히니까 이게 손에 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기획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업 개발이라는 기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있고 2000년도부터 이제 크리스탈 지노믹스 창업할 때 이제 합류를 했고 주로 이제 사업 개발 혹은 뭐 CFO 역할도 하다가 이제 2008년도에 다른 이제 두 번째 렉스바이오라는 회사를 설립했었고. 그거는 뭐 이렇게 잘은 안 됐어요. 안 돼서 다른 이제 사업 개발 자문 역할을 하다가 2015년도에 이제 브릿지바이오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신정섭 본부장님도 그렇고 흔한 말로 이제 업계에 2000년 저는 이제 벤처 업계 2000년도부터 그리고 투자 업계 2003년 투자 업계는 2005년이고요. 2005년 예. 벤처는 2000년부터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2000년 그 동기인데. 그러니까 우선 우리 그 본부장님 2000년도 이제 벤처하고 현재까지 하면 거의 이제 벤처 역사가 그 뭐 물론 이제 바이오에서는 바이오니아가 이제 1호 벤처긴 하지만 본격적인 거는 이제 99년 2000년도니까 대략 한 20년 지났는데 그렇죠. 네. 특별히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보는 어떤 뭐 과거 20년 동안에 뭐 발전이라면 발전, 뭐 악화라면 악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좀 달라진 거 한 두세 개 정도 한번 짚어 주시겠습니까? 투자가 관점에서 한 개 짚기도 어려운데 두세 개를 짚으라니 참 곤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1호 벤처는 바이오니아가 1992년에 아마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과기부에서 G7 프로젝트라는 과제를 했고
거기서 이제 창업을 독려를 해서 그때 잘 아시는 바이로메드라는 기업과 마크로젠이 창업을 하고요. 97, 8년부터 창업이 시작돼서 2000년에 창업이 본격화가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 3월 26일이었나요? 토니 블레어랑 그 빌 클린턴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 초안을 발표를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마크로젠이 2월 말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2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9천 원으로 시작된 회사가 한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직까지도 전무후무한 우리나라에서의 기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자들이 바이오가 뭐지? 뭐 이제 창업을 해야겠네. 그 당시에는 이제 IT 쪽에 많은 창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초기 벤처들이 2000년에 많이 창업을 했고요. 처음에 창업의 패턴은 뭐 그냥 2억씩 뭐 많으면 3억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1년에 한 그 당시 돈으로 해도 한 2, 3억 정도만 1년 정도밖에 못 버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오셨고요. 2010년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규모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가 너무 긴가요? 아닙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2013년에 이제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투자 전체 금액의 10%가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고 2014년부터는 바이오 쪽 투자가 제일 많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015년 그때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딜, 뭐 한미약품,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올리패스 딜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하신 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도 글로벌에서 좀 통하는구나. 그러면서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코스닥 상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선순환 사이클로 온 것 같아요. 가장 달라진 거는 투자 규모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한 2, 3억 투자 받던 게 지금은 모든 벤처가 그렇진 않지만 벤처 캐피탈이 투자되는 규모가 초기 단계 우리가 시리즈 A라고 하는데 100억 이상의 투자가 지금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 이제 조금 모여서 조금은 좀 제대로 한번 승부를 겨뤄볼 수 있는 상황에 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바뀌었죠. 처음에 2000년에는 연구하시던 분들이 창업을 하니까 사업의 경험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이정규 대표님 비롯해서 초창기에 연구하시던 분들이 뭐 기획이나 뭐 사업 개발하시다가 이제 또 벤처로 오시고 그러면서 인력풀들이 그래도 많이 늘어나서 그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콕콕 집어서 하면 바이오 벤처를 창업하신 분들의 연령은 항상 일정했어요. 한 40대 그렇죠. 중후반. 근데 이제 투자가 분들이 늙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00년도 때는 VC, 이제 벤처 캐피탈 분들이 대부분 사실 연구원 출신으로 벤처 캐피탈에 오신 분 중에 굉장히 일찍 오신 분 중에 한 분이고 그 당시 나이가 상상이 되시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한 15년, 20년 동안 경력을 쭉 쌓으면서 벤처 캐피탈에 계신 분들이 연구 경력이 있던 분들이 평균 연령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바이오 벤처의 창업자하고 비슷한 연령 수준이 되어서 이야기하기가 여러모로 좀 편해진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업가 분들은 어쩌라고. 근데 젊은 사업가 분들 바이오 쪽에서는 보면 실제 신약이든지 진단 시약 쪽이 아니고 바이오 관련된 IT나 디바이스 이쪽 분은 있는데 아직도 신약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냥 평균 연령은 거의 비슷한 그렇죠. 네,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창업가와 투자가 간의 연령이 이제는 비슷해졌다. 이제 그게 뭐 굉장히 독특한 그 케이스인 것 같고 혹시 뭐 코멘트 있으세요? 한 3년, 5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도 청년 창업 많이 얘기했잖아요. 주로 그 당시에 뭐 게임 쪽에서 한 1, 2년, 3년 안에 승부를 보는 근데 바이오는 중년 창업이라 그래요. 청년이 창업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연구자들이 10년, 20년 갈고 닦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40대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사실은 바이오가 가장 이 고령화 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 또 이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도 늙어서까지 또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화가 뭐 제가 아주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게 사실 투자가분들의 연봉은 제가 잘 몰라요. 뭐 알지만 이제 모른 척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바이오벤처에 일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급격히 올랐다. 물론 이제 투자가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 줘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과거에는 투자하시는 분들의 인식마저도 벤처는 가난해야 된다. 벤처가 무슨 돈을 많이 쓰냐 이런 거였지만 뭐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 아주 이쁘게 꾸몄거든. 돈은 아껴서 했지만 바이오 쪽에 있는 분들의 이제 연봉들이 과거 제약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낮았는데 과거에는 일정 부분은 사실은 제약회사 분들보다 연봉이 많은 경우들이 꽤 생기고 있다. 모든 회사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막 생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마크로젠에 입사했을 때 마크로젠은 다른 바이오벤처보다는 굉장히 직원들한테 행복한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상장을 해서 유상증자 공모자금을 하고 그래서 한 500억 정도의 당시로서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으니까 좀 여유로웠습니다만 대부분 바이오 기업 벤처에 입사하신 분들 연봉이 초임이 2천만 원도 안 됐죠.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면 아직도 좀 낮은 형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점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저희 쪽도 이 투자업계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종사하는 바이오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 조금씩 따라서 좋아지는 상황까지는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그 이제 변화의 꼭지는 나이하고 연봉. 이게 이제 과거 한 1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본부장님 투자가로서 한 이제 뭐 거의 반올림하면 20년. 나이도 반올림하면 100년 이렇게 되시는데 그 사이에 투자가와 창업자 간의 그 관계에서 가장 좀 인상에 남았던 관계가 있으시면 한번 뭐 관계 뭐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케이스 좀 우리가 레슨을 얻을 수 있는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실명은 이름은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거론 해도 되나요? 예, 해도 됩니다. 네. 예, 제가 그 제일 처음 투자했던 회사가 이제 대전에 있는 펩트론이라는 회사였어요. 당시에 그 회사는 펩타이드를 합성을 해주는 서비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롤라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대용제약의 기술 이전해서 지금은 대용해서 한 100억 이상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투자하고 나서 이제 사장님이랑 뭐 같이 이제 뭐 술도 마시고 이제 계획을 논의하면서 몇 번의 이제 상장 기회를 이제 놓쳤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뭐 그냥 술 먹고 그냥 참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거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초창기에 투자할 때 저는 딱 제가 얘기했던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투수와 포수론. 그러니까 창업자는 투수죠. 야구에서도 보면은 투수의 비중이 한 70%는 된다 그래요. 하지만 투수 혼자서 잘할 수는 없죠. 공을 잘 받아주는 포수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내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이든 그런 좋은 포수가 있는 회사를 저는 골라서 투자를 하려고 그랬고 그러다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술도 마시고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그 포수들과 더 많이 하게 됐죠. 네. 그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회사를 이제 운영도 하고 이제 투자도 받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투자 관계는 사실은 좀 잘 안 됐을 때였습니다. 잘 안 됐을 때였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좋지 못한 관계로 이제 투자가 제가 이제 깨지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은 뭐 사람이 뭐 뭔가 일이 잘 못 되면은 자기 잘못은 안 따지고 무조건 분하죠, 그죠? 예, 막 뭐 벽이 아프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 잘못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아, 투자가와 저와의 관계는 사실은 믿고 하는 관계지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 뭐 사실 투자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특별하게 일이 잘못되기 전까지는 요즘 잘 돼? 그럼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요즘 잘 돼? 그럼 사실은 좀 망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 잘 되고 있는 것 같구나, 뭐 특별한 문제 없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아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지 언제 벌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대치 부분을 이렇게 중간 중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안 해버리고 나니까 저는 뭐 잘 돼 그럼 아 네 뭐 잘 될 거예요 뭐 잘 될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까 0.1%라도 그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아 잘 되는구나 그럼 나는 이 잘 된 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잘 돼서 얼마를 벌 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거의 이제 이제 꿈에 아주 상황을 그리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잘 안 되라고 딱 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잘 된 케이스보다 잘 안 된 케이스에서는 아 창업자와 투자가 관계는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론 뭐 다 까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은 많이 있지만 중간중간 이 기대치들을 서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경험과 레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 회사를 투자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창업자는 정말 다른 DNA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조선 후기에 그 무신정권 시절에 최충헌의 노비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키면서 했던 슬로건이 그 고려시대 아닌가요? 고려시대. 네. 아 제가 다른 아 죄송합니다. 긴장했나 봐요. 아, 제가 전주이시여서 좀. 예. 사만 땅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죠. 근데 사업가는 정말 다른 유전자 또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게 그분의 특별함이라기보다는 저희처럼 저처럼 월급 받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그 심적인 부담과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집에 가서도 얘기를 못하는 얘기들이 있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건 근데 그런 걸 어디서든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장 풀 수 있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 저희와 같은 투자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그 회사의 주인은 창업자, 오너만의 회사는 아니죠. 저희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가 투자했으면 저희도 같은 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줄이고 문제점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한 번 창업자라고 끊임없이 창업만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투자라고 계속 투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2000년도 때는 사실은 제약회사에 혹은 뭐 신약을 했던 혹은 뭐 진단을 직접 했던 분들이 투자가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죠. 뭐 제약회사에 있던 분,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활동하다가 오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있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자, 근데 혹시 투자가로 활동을 하다가 벤처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분이 이제 엑소코바이오라는 회사, 그러니까 엑소점을 가지고 지금 이제 화장품 쪽 하시는 조병성 대표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투자 업계에 있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고요. 네, 그 양반은 그분은 원래 이제 인턴으로 KTIC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투자 심사역으로 있다가 제가 이제 2005년 초에 투자업계로 들어왔을 때 벤처에서 그분은 이제 투자업계에서 그때 이제 메디톡스라고 하는 벤처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중앙일보에 이렇게 네.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네, 저 여기에서 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를 안다. 아, 그래서 네. 투자 받은 네. 사람이 이제 벤처로 가서 투자를 요청하러 왔을 때 그 뭔가 느낌이 다릅니까? 아 그럼요, 다르죠. 그 같은 일을 하던 동업자에서 또 다른 파트에 있으면 많이 느낌은 다를 텐데 네. 그 느낌을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 뭐 제가 약간 상상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생짜배기 우리 창업자가 왔을 때는 살짝 살짝 겁을 줘도 되는데. 예, 그렇죠. 에이, 예. 뭐 겁이 전혀 안 통하고. 아, 이 부분은 이러니까 뭐 조건 어떻게 된다. 그럴 때 서로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본인이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세게 말을 못하는 그런 약간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답답함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그 이게 딜이라 그러죠. 협상이 굉장히 사실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과 위에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서로 그 규칙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얘기는 굉장히 쉬울 수 있고요. 또 굳이 꼭 투자 경험이 없더라도 이제 우리 이정규 대표님 같은 오랜 그 사업 개발의 경험을 가지신 분 역시도 굉장히 편하게 네, 그냥 협상이 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벤처 캐피탈을 하다가 바이오벤처 혹은 뭐 빅파마에 있다가 벤처 캐피탈 이런 교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큰 어려움이 없다기보다는 뭐 서로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룰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을 이야기도 서로 모르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사실은 같이 제가 크리스탈 지노믹스 할 때도 투자를 하셨는데 그때는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벤처 캐피탈 쪽에서 왔던 그 계약서가 속으로 웜해 이게 뭐요 정말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문구 하나하나가 정말 이 가슴에 사무치고 막 옆구리를 찌르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사실 이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브릿지바이오에도 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계약서 검토 그냥 뭐 한 시간 수르륵 하고 아 이거는 문제 있다 이거는 문제 없다 해서 빨리 넘어갔던 예,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창업가 나이도 계시지만 이제 막 사회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벤처 캐피탈에서 있고 바이오텍 회사에서도 있고 이런 경험에서 처음에 이제 사회 뭐 이 바이오텍 뭐 업계 뭐 투자든 바이오 벤처 쪽이든 하는데 먼저 어느 쪽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제 그냥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벤처 기업에 입사할 때 이제 연구는 이제 제 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입사할 때 처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벤처 캐피탈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 투자업계 오신 분들 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벤처 캐피탈은 숲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근데 숲을 잘 보려면 저는 좀 나무부터 봐야겠다. 그래서 벤처업계에 가서 이제 5년의 경험을 쌓았고요. 그랬더니 좋은 건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업 계획서를 볼 때 처음에는 그 행간의 의미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장님이 뭐 직원한테 뭐 좀 만들어봐 시키잖아요. 제가 이제 만들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은 투자업계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고객인 벤처기업의 경험부터 쌓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저한테 한번 여쭤봐 주시죠. 우리 그 이정규 대표님은 아주 옛날 2000년으로 돌아가면 당시에 그 글로벌 라이센싱 딜을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두 분 정도만 참여가 했다는 옛날에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의 경험과 네. 그다음에 실명을 걸어내도 되겠죠. 네. 그 올리패스가 2014년에 BMS의 기술 이전을 할 때 그 딜을 직접 하셨어요. 그 어려웠던 그 경험을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네. 그 뭐 이제 사업 개발도 결국은 이제 뭔가를 파는 거거든요. 뭔가를 파는 건데 처음에 팔 때 이게 물건을 팔 때는 사실은 아 저 손님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LG에서 가까이 예, 네. LG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할 때는 그 상대방이 이제 그 당시 이름으로 이제 스미스 클라인 비참인데. 한 세계 10위권 되는 제약회사거든요. 그때는
그 회사가 우리 회사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는데,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올리패스라는 회사, 사실은 그 당시 굉장히 작았었고 뭐 지금은 말할 수 있다지만 그 딜이 안 되면 그 다음날 돈이 떨어지는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이제 협상하는 사람으로 한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 가오는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올리패스가 BMS랑 딜을 할 때 마지막에 어떤 거였냐면, 제 미션은 그랬습니다. 얼마 이상의 업프런트를 받지 못하면 죽어라. 그래서 이제 그 BMS 쪽에 본사에 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저 혼자 하고 그 상대편의 이제 협상 담당자하고 협상을 도와주는 분 다섯 명이 방에 딱 있어서, 나오거나 들어갈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제가 좀 와 이래서 잘못하다 맞아 죽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나올 때는 제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었어요. 예.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실은 그 97년도, 98년도, 99년도 때는 항생제 뭐 혹은 미투 드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아니어도 그런 회사들이 딴 데 가서 비슷한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는데, 뭐 그 지금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갈 때면 가봐, 그죠? 사실은 전임상도 시작을 안 했고 개발 후보도 없었는데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럼 갈 때면 가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배포가 생겼다.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저도 이제 협상하는 사람으로서 경험이 생겼던 거고,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연구 결과도 굉장히 이렇게 딴 데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연구 결과들을 많이 이렇게 키워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야심찬 우리 후배분이 벤처캐피탈에 입문을 하셨어요. 입문을 하셨으면 그분한테 한 1년 동안 뭐 당연히 이런저런 일을 시키겠지만 한 1, 2년 사이에 어떤 면을 이렇게 익혀내든지 좀 키워내든지 혹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너가 잘 되려면 이런 거는 꼭 배워라 하고 싶은 그런 하나만. 두 개인데 제가 네, 꼭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투자한 기업에 가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한번 일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한 가지를 말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저희 같은 그 투자업은 결국 모든 것들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러한 자리들도 계속 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최대한의 그 접촉 지점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면을 가장 좀 키웠으면 좋겠냐라고 아무도 묻진 않지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좀 편하게 느껴라 라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 하나가 불확실할 때 그 불확실한 그 상황을 버텨내지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벤처를 요즘처럼 이제 좀 나름의 혁신 신약을 한다는 벤처는 자금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기술 자체가 될지 안 될지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끊임없이. 아까 IR 할 때야 당연히 뭐 이게 세계 최초고 정말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있고 막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거 안 되면 망하는데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좋은 사람을 계속 킵을 하고 계속 뽑아야 되는데, 이제 뽑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지만 일단은 뽑아놓고 해야지 또 돈도 들어오고 결국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을 때 그냥 뭐 자포자기는 아니지만 불확실한 거를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완전히 셋업이 돼서 편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한두 개라도 셋업이 되면 일단 거기를 발판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보려는 그런 약간은 좀 무대뽀적인, 뭐 우리말로 무대뽀가 우리말이 아니죠, 그죠? 조금은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혹시 지금 한 15분이 남아서 뭐 저희가 했던 이야기 혹은 투자가 창업가 이런 쪽에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질문을 해주시면 한 세네 개 정도만 서로 다른 관점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 아, 마이크. 아, 네, 마이크를 드시고. 네, 네 어, 좋은 네, 토론 감사합니다. 부강에서 온 이정화라고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새로운 물질에 대한 뭐 평가도 진행을 하면서 라이센스라든가 투자도 고려를 하는 평가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을 모두 일부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어, 투자를 하실 때 좋은 투수가 있는 어, 회사를 좀 보신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많이 달라지셨겠지만 뭐 변화도 네네. 있으셨겠지만 좋은 투수란 어떤 뭐 어떤 회사가 뭐 좋은 투수라는 기준이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패키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지만 뭐 내세우는 거 패키징을 하시는 부분에서 고려를 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투수와 포수를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도 역시 유효한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거는 초창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제 조금 더 치우친 말씀이었고요. 지금은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건 조금 이따 이 대표님도 소개해 주실 수 있겠지만 기획 창업을 해서 아예 뭐 그 CEO나 영입해서 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사실 지금 저희 회사도 아예 처음부터 기술자들과 기획 창업을 해서 저희가 바로 투자해서 진행하는 건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좋은 투수라 하면은 저는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진부화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이 속도전을 따라갈 수 있는가의 게임인 것 같고요. 그때 그 타이밍,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내가 뭐를 취하고 뭐를 버려야 될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질문하셨던 그 투수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저의 질문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약간 다르게 좀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본다면 저는 과연 어떤 제 기술이라든지 사업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어떤 투자가한테 갈 건가 이렇게 좀 질문을 바꿔보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할 때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가를 많이 봤었습니다. 많이 봐서 예를 우리 투자 받을 때 조건이야 당연히 비싼 가격에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많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는 투자가가 주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투자가를 만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제 브릿지바의 자랑을 하면 시리즈 A 할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노브란 혁신 신약을 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거나 늦어졌을 때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투자가를 많이 고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건이 뭐 안 좋다기보다는 다른 사람 조건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적인 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확실한 요소들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고요. 다시 이제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기대치입니다. 제가 만약에 너무 메이크업을 심하게 하면 이런 분은 당연히 저게 이제 쌩얼은 딴 거다라는 건 다 알겠지만 사실 경험 없는 분들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기술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포텐셜이 뭐고 리스크가 뭔지를 뭐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들에게 뭐 그냥 비비크림 정도만 바르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행히 아까 처음 이야기드렸듯이 투자가들이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은 뭐 파워포인트를 꾸며도 행간을 다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저분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야지 이야기가 말이 되는데 다시 벤처로 가서 좀 학습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사실은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투자가들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가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도한 이렇게 장표 마사지는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시간도 절약되고 좀 솔직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뒷분 여기 질문해 주세요.
아, 저 안녕하세요. 저 10년 전에 우리 신정석 이사님 존경하는 단골 그 매니어 팬입니다. 야. 축하합니다. 아, 저는 이제 병원 건축 연구소를 저도 몇 십 년 동안 연구하는 건축가 에드워드 킴인데요. 이제는 그 K-POP처럼 K-Hospital도 이제 하나하나의 요소 기술을 그 잘 말씀 주신 대로 잘 해서 그 진짜 생계형 창업은 아니지만 해야겠지만 그 K-뷰티처럼 퍼스널 케어가 그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 있는 그 요소 기술이 뷰티 화장품 쪽으로도 넘나들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중간 결론이 뭐냐면 아 이제는 그 해외 우리나라 기술의 호스피탈이던 요소 기술을 묶어서 비포 메디컬하고 애프터 메디컬에 뭔가 그 킴에스 박람회를 쉬운 말로 묶어서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이런 부분도 그 저 뭔가 우리가 잘 디자인해서 제가 제안서를 넣는다 그러면 뭐 우리 존경하는 저 바이오 우리 대표님이나 심정섭 저 대표님도 이제는 저 경영자 수준으로 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KBT 박람회를 호스피탈 내에 그 어떤 그 샵인샵으로 그렇게 한번 묶어서 수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지요. 아유, 예, 아주 뭐 여쭙는 겁니다. 네,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교수님들이 뭐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만을 가지고 계속 사업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자본도 좀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다가 주변에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체리피킹을 해서 오히려 좀 더 큰 기술들로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을 특히 이제 병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다음에 한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또 이 바이오 헬스에서 중요한 분야가 사실 병원이죠. 병원에 환자의 샘플들이 있고 거기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가치가 또 입증이 되고 또 최종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병원이라는 공간을 좀 이 바이오헬스의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병원들은 다 진료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연구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영리의료법인 여부와 별도로 연구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개연구의 공간으로서 병원은 바이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주로 투자하고 아까 회사를 만들고 투자하는 분야들도 병원들과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한 질문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에서 없으신가요? 젊은 분들인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안소영이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올해 창업 여러 번 하시고 네. 투자도 오래 하셨는데 창업가에서 투자자로 넘어가실 생각도 있으신지 아니면 투자하시다가 또 이 좋은 기술 내가 창업해보겠다 하고 생각하신 적 있는지 그런 케이스가 흔한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네. 저는 이 창업의 어려움을 많이 간접적으로 겪어서 사실 그런 용기는 아직까지 갖지는 못했고요. 저보고 그리고 고생만 하시라고. 예, 제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다시 벤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아예 그 창업부터 같이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딱 그거 같아요. 그냥 창업가는 이 바이오 캘스에 있어서 이 창업가들이 주연이죠. 누가 뭐래도 주인공은 이 벤처 기업들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조연 또는 스태프로서 또 역할이 있을 테니 그쪽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대표님 또 말씀 네. 들어보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셔서 실제 캐시아웃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투자를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어차피 이제 개인의 제 개인의 질문이면 저는 제 성격을 보니까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말씀처럼 이제 본인이 주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대에 올라와서 뭘 제대로 못해도
좀 참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성격을 보니까 성격이 급해서 뭐 이상하게 돌아가면은 그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그냥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해성사 무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냥 투자보다는 차라리 이제 창업하는 창업 내지는 벤처 쪽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둘째는 사실은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투자 쪽으로 좀 많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러면은 손은 누가 키우나는 생각에 왜냐하면 창업자들도 이제 경험이 더 축적이 돼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자들도 좀 더 경험이 축적이 돼서 투자가들하고 훨씬 더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으려면 창업도 계속 하는 분들이 쭉 하고 뭐 투자도 쭉 하는 분들이 하고 대신 서로 간에 이제 교류가 많으니까 서로 좀 이해하고 혹은 서로 뭐 적절한 아주 건강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정기 대표님께 우리 이정기 대표님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혁신살롱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러한 모임에 또 숨어있는 창시자십니다. 예, 굳이 그런 뭐 혁신살롱 뭐 그 이전에 얘기해도 되나 헬스케어 2030 같은 모임을 만드셨던 취지와 현재의 소회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것도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2000년도에 이제 바이오텍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설립할 때 같이 들어가고 투자가들 만나보니까 그 당시 속으로는 그랬어요. 아, 좀 정말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 당시입니다. 지금이 절대 아닙니다. 아, 저렇게 몰라도 되나. 아,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아, 지금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정확한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뭐 그러잖아요. 20대 때는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고 뭐 점점점 해갖고 나중에는 자기가 바뀌는다 그랬는데 그때 깨달았던 것 중에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투자 혹은 바이오텍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제도 사회적인 그 관계들이 같이 성숙이 안 되면 정말 안 되는구나.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수님들이 넉넉한 투자가가 안 되면 안 되고 그 투자가가 또 꽤 적절한 시간 동안 기다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기다려주냐 안 주냐는 건 알고 봤더니 투자하는 이 담당자 분이 아니고 이 투자기관에 투자하는 또 은행이라든지 정부기관에 또 있고 그분들은 또 봤더니 어디냐면은 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또 한마디 하시면 또 언론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쪽은 결국 그쪽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몇 년째 적자가 나고 있는 조그마한 영세기업한테 몇십억을 투자를 해 이렇게 돼버리면 투자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아, 이 특히 바이오텍 혹은 바이오벤처라는 것은 정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의 총합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인식도 커지고 역량도 커지고 관계도 커져야지만 이게 같이 클 수 있는 거지 투자가만 잘해서 혹은 창업자만 잘해서 이게 혹은 이제 뭐 정부만 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꼭 연구자만이 아니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당연히 뭐 바보 같은 질문도 있고 또 뭐 엉뚱한 질문도 있지만 그것을 서로 좀 이렇게 용납하고 같이 클 수 같이 이해를 좀 넓혀야지만 결국에는 내가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약간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정답입니까? 아니요, 정답은 스스로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 우리 바이오텍 커뮤니티가 이렇게 생긴 지가 벌써 20년, 좀 더 멀리 보면 30년이 되었는데 정말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못마땅하고 답답한 게 되게 많이 있지만 제가 조금은 좀 길게 봐서 아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현재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가 그리고 잘하려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조금 이제 긴 시야를 가지고 그 긴 시야 내에서 뭐 투자가는 사실 뭐 투자가 태어나서부터 투자가가 아니고 투자가한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창업자들은 또 창업자들 그래서 서로의 역할 서로의 역할에 있는 제한 요소들을 서로 좀 잘 이해하고 좀 때로는 건강하게 좀 긴장감을 가지고 때로는 좀 편하게 멘토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와 우리 창업자들 혹은 뭐 언론 혹은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는 어쨌든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기업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법인격이라는 걸 그냥 법에서 부여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또 뭐 혁신 살롱을 만들어서 다 같이 어떤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하는 것들도 건강한 뭐 바이오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 플레이어들의 공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픈 사람들을 건강하게 뭐 그런 그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인식에 있어서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조금 더 높아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 다행히 우리나라 바이오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바이오 벤처 한 세대가 지나야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젊은 분들 많은 연구에서 뭐 사업 쪽이든 또는 뭐 다시 연구의 경험을 쌓고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선순환의 그 사이클로 진입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투자가들, 좋은 창업자들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기의 계란투피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라토핀 중근당 건강. 당신이 밀려오는 두통을 참고 있을 때 당신의 친구들은 밀려오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있다. 두통? 참으면 당신만 손해. 참지 말고 즐겨라. 펜잘.